일반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게 뭐예요? 제일 많은 사람이 하는 사람들이 것? 하는 것, 그렇지? 가장 확률이 높은 것.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 시대에서 많이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것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일반적임을 얘기하죠. 그렇죠, 맞죠. 아, 왜냐하면 옛날에는 법이 아니었었던 것들은 지금은 법으로 제정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일반적인 거였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밥집에서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담배를 핀다거나 뭐 일반적인 흡연자들은 그랬지. 일반적으로 다 담배를 피는 그치. 느낌이었잖아요. 일반적인 성인 남자는 흡연자였고. 그렇죠. 이제 제사 끝나고 나서 이제 삼촌도 앉아 계시면 다들 담배를 피고 계시는 맞아. 뭐 그런 느낌. 집안에서 담배 피고 막. 재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것. 맞아요. 고속버스 앞에는 재떨이가 있는 것. 시대에 따라서 일반적인 것들도 참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걸 수도 있겠다, 그죠? 이렇게 다 같이 나쁜 짓을 하고 있어. 그럼 모르는 거지. 그게 그렇죠. 일반적인. 그게 일반적인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어떤 뭐 흡연, 간접 흡연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잘 몰랐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위험했던 것들이었죠. 맞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몰랐던 것을 새로 알게 될수록 일반적인 것에 대한 정의는 계속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지금도 우리가 잘 아직 몰라갖고 조심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나중에 뭐 10년 후 그렇죠, 20년 후에 그렇죠. 훨씬 더 우리가 조심하고 그런 문화가 또 바뀌어질 수도 있고 맞아요. 지금은 사실 뭐 흡연자들 술집 안에서 담배 안 피고 술 먹다가 중간에 담배 피러 나가야 된다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당연히, 진짜 당연히. 불편해갖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렇죠. 또 그거에 적응을 하고 종이컵 주세요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거는 사운드에서도 정말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쿠스틱 기타 사운드인가 일반적인 뭐 드레드넛 사운드인가 이런 것도 뭐 기술의 진일보와 사람들의 음악적 취향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일반적인 거라는 정의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90년대 맞아요. 일반적이었던 음악 장르와 사운드가 지금 들었을 땐 굉장히 촌스럽고 과한 그런 믹스로 다가오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되게 일반적이라고 듣고 있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런 걸 들었으면 이건 이런 해괴망측한 음악은 그렇죠. 뭐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은 과연 이 기타들은 어떠한 일반적인 그랜드 콘서트로서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 것인가 오늘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게 뭐 일반적이야. 그렇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일반적인 기타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랜드 콘서트 기타다. 일반적인 그랜드 콘서트.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딱 봤을 때 일반적인 어쿠스틱 기타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오늘 명호 씨가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 그랜드 콘서트라는 사운드가 사운드까지 이상하진 않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랜드 콘서트 바디 특집 1부에서 그때 테일러의 312CE 그리고 메이튼의 808 메시아 그리고 레이크우드의 M32CP 모델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비교하는 가격대가 300만원대 중반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 테일러 312CE가 포카리스웨트 같고 그리고 메시아 808 메시아가 스트롱사이다 혹은 소래눈 그리고 레이크우드가 같이 쳐보니까 되게 부드럽더라 다른 기타에 비해서 원래 얘만 따로 쳤을 때는 샤랄랄라 이런 이미지였는데 같이 쳐보니까 너무 부드러워서 바나나 우유 혹은 맞아요. 아침 햇살 아재력을 또 우리가 이렇게 그랜드 콘서트 바디 특집 1번에서 그런 비교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가격을 한 두 배 정도 올려봤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할인가 말고 권속가로 따지면 800, 1000이에요. 엄청 비싼 이 기타들. 지금 이거 권속가로 합쳐놓으면 3개 합쳐가지고 2600만원 2700 정도 되는 2700만원 정도. 진짜 엄청난 차 한 대죠. 차 한 대. 구덜 세 대만 있어도 차를 차를 바꿀 수 있어. 맞아요. 자, 차를 바꿀 수 있어요. 이 메이트는 지금 사실 할인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할인가 기준으로는 뭐 500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엄청 싸네 뭐, 500만 원이면. 아유 뭐 거저네 거저. 거저네. 왜? 자, 그래서 가격대에는 어쨌든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800, 1000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을 해도 얼추 한 800원짜리 네. 기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메이튼 커스텀샵 PE 퍼스널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막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그랜드 콘서트는 사실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사운드 자체가 워낙에 명확한 그 쓰임을 가지고 있어서 고득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때 길들이기 힘든 야생의 힘이라는 평가를 이거 봐 평가부터 이렇잖아.
저는 필요한 건 TE, Technical Enhancement 이런 게 필요하다 하고 8.0, 7.5를 드렸었네요. 이거 꽤 오래전에 했군요. 저 2018년도에 했는데 그리고 테일러의 요 912 WHB 모델은 이게 2020년 작년 5월에 했었고요. 고궁 에디션 저는 진짜 부자는 티를 안 낸다 하고 8.0, 8.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덜 RGC 모델 이거 7월에 작년 7월에 했었는데 이거는 상상 속의 기타 뭐 이런 의미에서 명없이 유니콘 저는 구덜 다 좋아 그래서 9.5, 9.5가 나왔습니다. 극찬했던 것 같네요. 극찬했죠. 이게 그랜드 콘서트인데 형태가 이제 그 메이트는 여기 808 쉐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인 GC랑은 또 조금 다른 그리고 테일러와 구덜이 GC 탑은 순서대로 스프루스인데 그 뒤에 912는 러츠고요. RGC는 저먼입니다. 저먼 스프루스. 그리고 피겨드 퀸슬랜드 메이플 바디 사용이 되어 있고 메이트는 테일러는 인디안 로즈우드 그리고 구덜 역시 인디안 로즈우드 4개는 전부 다 마호가니 너트 너비는 44, 44.5, 44.5 지판은 로즈우드 에보니 픽업은 AP5 프로 ES2 그리고 얘는 없습니다. 구덜은 참 좋은 기타였는데 점수는 다들 좀 달랐다. 맞아요. 이걸 같이 비교해놓고 과연 일반적인 그랜드 콘서트 사운드란 무엇일까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참 일반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맞아. 뭐 흔한 그랜드 콘서트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비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스트럼부터 들어볼게요. 네. 좋은데? 야생마? 뭔지 알겠다. 네. 통통 튀면서 바삭바삭하고요. 테일러 가보겠습니다. 좀 더 풍성하고 화려하네요. 사운드가. 네, 이게 좀 더 화려하죠 느낌이. 네. 그 다음 구덜을 가볼게요. 오, 미들이랑 로우가 완전 전사이네. 와, GC에서 이런 울림이 나왔던 이거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점수가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네.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처음에 저 우리 메이튼 들었을 때 그 야생마 같은 좀 뾰족한 사운드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바삭바삭하면서 통통 튀는 이런 하이데역으로 뭉쳐져 있는 사운드 테일러 했을 때 약간 올라갔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구덜로 갔을 때 이렇게 올라갔어. 맞아. 중저음이 뻥 올라갔어. 뻥 하고 이렇게 퍼지는 느낌 장난 아니네요. 핑거 들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 조금 날카롭죠 뭐가? 네네네. 네. 뾰족뾰족하게 하면서. 네 좋아요. 자 메이튼부터 핑거 가보겠습니다. 어때요? 되게 밝고. 잔망스러운 좀 맞아 맞아 그죠 통통통 튀죠 참새 느낌이 느낌이요. 나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테일러 가보겠습니다. 좀 더 따뜻해 느낌이 해상도가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야말로 약간 블랙버드 까치 한 이 정도 느낌의 체급 맞아요. 얘는 뭘까? 얘는 야, 한번 볼까요? 구덜 가겠습니다. 체급이 다르네. 공작 아니야? 공작 이 정도면 바디 같은 거 맞죠? 네, 같은 바디인데 이래요. 그랜드 콘서트. 두께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뒷바디인가? 이거 바디가 큰 거 같아요. 대박.
바디가 이게 더큰거 같아. 이게 좀 두껍긴 하거든요. 그랜드 콘서트 치고 107인데 얘도 한번 107? 재볼게요. 이게 작은 거 같아. 작아 작아. 102야 102. 오, 차이 많이 나네. 쟤도 이 뒷바디에서 오는 이 울림량이 그, 진짜 커요. 그 양이 있네. 이것도 좀 큰데? 105, 102, 105, 아, 107이네. 근데 그래도. 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랑까랑한 느낌이 되게 맞아요. 강하고. 메이트는 특징이잖아요. 네네네. 자, 앰프 사운드를. 바디가 메이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바디도 메이플이고, 맞아요. 네네네. 스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강하네. 네. 요거는 아르페지오 바로 가볼게요. 정말 잔망스럽죠, 사운드가. 막 지저귀는 참새들이 떠오르는. 요런 사운드네요. 네. 자, 이번에는 테일러 한번 가볼게요. 날쿠에서는 체급 차이가 조금 났었는데, 과연 앰프에서는 어떤 느낌일지. 저게 소리가 약간 좀 바삭한 느낌이라면 얘는 좀 쫄깃한 맞아요, 느낌이죠. 네, 가운데가 맞아요, 맞아요. 조금 이렇게 좀 질긴 느낌이 좀 있어요, 사운드가. 그 맞아요, 맞아요. 약간 소고기 심줄 씹는 느낌이 살짝 약간 있어요. 예. 이런 느낌? 네. 핀 거요? 네, 핑거 가보겠습니다. 확실히 미들 쪽이 좀더 있어요. 확실히 얘보다 부드럽네요. 그죠? 맞아요. 네. 요런 느낌입니다. 예, 구들은 아쉽게도 네, 앰프가 앰프가 없어서 없기 때문에 사운드를 들을 수는 없지만 없네요. 기본적으로 딥바디에서 오는 그 체급 차이가 분명히 느껴졌다라는 거. 맞아요. 네, 102, 105, 107. 야, 근데 얘들을 보니까 콘서트, 그랜드 콘서트의 용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랜드 콘서트 용도요? 그랜드 콘서트는 뭐랄까 녹음용으로 쓰기에는 애들이 약간 좀그 꽁한 그 고유의 그런 사운드가 그뭐그 녹음이 뭘 위한 녹음이냐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 반주용으로 이렇게 쓸 때는 너무 그 펼쳐진 사운드가 좀 적고 애매한 포지션이다. 그리고 이제 뭐 아예 핑거스타일용으로 쓰기에는 또 체급이 조금 작은 느낌이고 그래서 저는 좀아좀 장르적인 거뭐 약간 블루스나 조금 뭐 컨츄리라든가 조금 그런 거 하는 데서 쓰면 좋지 않을까. 명호 씨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드레드넛에서 약간 드레드넛에서 볼수 있는 항상 드레드넛이 이렇게 반주를 하다가 보면 약간 멍청한 소리가 있어요. 그쵸. 그 약간 이렇게 뭉개지는 그 사운드, 그거를 살짝 보완한 것 정도? 그 정도가 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사실 오엠 바디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앞으로 툭 튀어나왔잖아요. 거기 멜로디를 치거나 이럴 때확 앞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는 핑거스타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핑거스타일 하기에는 해성도가 조금 떨어지고, 그렇다고 반주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드레드넛에 약간 질리신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오신 게 좋지 않을까. 드레드넛 대체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랜드 콘서트 바디 특집 2. 이건 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쟤는 좀 지저귀는 그런 느낌이 나고 참새. 참새. 얘는 약간 그 조금 더 따뜻하고 좀 중후한 느낌도 있고 그거보다 체급이 좀 크기 때문에 까치. 까치 정도로. 까치. 까치. 그리고 얘는 공작. 공작.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화려하고 뒤에가 이만하게 있다라는 맞아, 그런 맞아, 맞아, 느낌에서 맞아. 좀 공작 같은 느낌. 오늘 새로 비교를 해보자면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명음 씨가 이제 뭔가
해보신다면은 무언가로 이렇게 아이템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새 종류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저는 다른 걸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배 종류로 하겠습니다. 배. 배? 네, 배, 배. 나주배? 그런 뭐, 배? 오징어잡이. 아, 어선 그런 배. 앞에 딱 붙어 있죠. 통통배죠. 통통배. 네. 통통배. 네.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죠? 그 제트스키처럼 이렇게 날렵한 애들. 이런 모터보트. 모터보트 같은 그런 날렵한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얘는 쌍끌이어선 아니야? 밑에서 단보하는 거 아니야? 타타닉 아까 타타닉. 네. 그렇습니다. 약간 여객선 느낌이죠. 여객선 정도. 네. 맞아요. 네. 흔들림 별로 없이 깊이도 조금 있고. 좋네요.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쌍끌이어선. 쌍끌이어선. 네. 잠새까치 공자.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씩 아이템 선정해서 비교하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같이 해야지만 해볼 수 있는 것들. 자, 그랜드 콘서트 바디는 어쨌든 용도가 굉장히 좀 자기가 마음 먹고 그렇죠. 이렇게 컨셉을 분명히 잡고 가야지 쓰시다가 금방 질리거나 혹은 맞아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을 못 잡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 미리 사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쳐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랜드 콘서트 바디 특집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 2부까지 가격대 좀 올려서 해봤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